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인 1분 놀이상식.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순례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순례가 있다면 북에는 범이 있습니다. 범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남한에서는 호랑이란 말을 주로 쓰고 북한에서는 범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범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잡히지 않으려고 죽자 사자 도망칩니다. 그래서 돌이판에서 남에서는 순례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는데 북에서는 범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칩니다. 순례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순례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도둑을 잡으려고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순례제도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돌아다녀선 안 됩니다. 육모방망이를 든 순례꾼한테 잡히면 지도를 당하여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꾼은 가장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빗대어 놀이에서 순례로 칭하다가 순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봄이 시간이라고 그림을 주었습니다. 북한의 민속놀이 두봉놀이입니다. 두 명의 어린이가 범이 돼서 나머지 어린이들을 따라잡는 놀이인데요. 순례든 범이든 남이든 북이든 좌우지간 어쨌든 아이들은 걸음아 나살려라 고조 뛰고 놀아야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납니다.